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 저렴한 가격대 맨 처음 초보용 기타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잡고 있는 기타는 지금 근데 너무 깔끔하게 나왔다는 그 느낌 자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저렴한 기타들은 보면은 좀 약간 양산형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좀뭐 그런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이 가격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마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굉장히 뭐 신경도 많이 썼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소리. 우선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용 용도로 이 기타는 나왔기 때문에 우선 스트럼 소리 같은 거 이렇게 잘 나오는 거 괜찮고요. 요즘 뭐 이제 이런 거 오픈 튜닝 같은 것도 이런 게 많이 하니까요. 이런 소리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드레드넛 기타잖아요. 가장 뭐 스탠다드라는 드레드넛 기타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타잖아요. 그러면서도 가격도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해요. 이 정도 상태에서 나왔을 때는 이거보다는 더 많은 가격을 요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굉장히 저렴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아르페지오 같은 것도 쳐봤을 때 드레드넛의 전형적인 직진성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서스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가죠. 네, 근데 이 서스틴은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내가 이 악기를 봤을 때 하나를 또딱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요거 뭐 이제 헤드플레이트 요거를 이제 달아줌으로써 요거 이제 좀 안정감과 이제 서스틴을 길게 늘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요게 또 다른 외국 회사 중에 요거를 또 해가지고 몇만 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기본 장착을 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모양으로 해놨겠지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또 안다는 이렇게 플레이트 해가지고 무게감을 잡아주면서 서스틴을 늘어준다는 거 이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진짜 비싼 기타에서만 하거든요. 이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뭐 스퀘어 페이퍼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마틴 같은 데서는 스퀘어 페이퍼 뭐 D41이라든가 D42, 45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스퀘어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것도 테이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자체 우리는 이제 보통 헤드스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우선적으로 그 기타가 넘어지게 되면은 기타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력도 있죠, 충격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똑 부러져요.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보완을 해준다는 건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타 만드는 공장에서 굉장히 짜증내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비싸게 되죠. 근데 이거를 비기너용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참 재밌는 발상이면서 아 신경을 또 많이 썼구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타를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전판이 스프루스란 나무 가문비 나무에다가 옆판하고 뒷판은 뭐 가장 많이 쓴다는 뭐 마호가니 계열의 나무죠. 보통 이제 이거 마호가니라고 그래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정확한 건 샤펠이라는 나무인데 보통 마호가니는 중음대 소리를 강조를 한 거지만 요건 중공대가 굉장히 좋은 나무고요. 근데 또 요거는 비산재인 마호가니를 썼네요. 뭐 쓰리피스지만은 굉장히 요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근데 기타를 쓰시는 분들은 좀 비싼 기타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바디는 유광이잖아요. 근데 넥은 무광입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기타에서만 하는 사양이에요. 대부분이 여기가 유광으로 되면 여기도 유광으로 같이 칠하게 돼버려요. 한꺼번에 칠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광으로 처리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급 기타의 사양을 우선적으로 따라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가 또 요즘은 많이 하는 사양이에요. 옛날에는 비싼 기타에서만 무조건 했던 사양인데 요즘은 그래도 보급품에서도 많이 따라하는 사양이긴 합니다. 이게 본으로 되어 있네요. 본넥, 본너트하고 본세들. 근데도 만든 걸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기타를 저도 20년 이상을 뭐 디자인도 해보고 감정도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딱 만든 거 수준을 보면 아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면서 이거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광이 납니다. 네, 이거 보통 광안 나게 많이 하는데 이거 비싼 기타에서는 광을 내고요.
싼 거에서는 좀 광을 안 내는 좀 그런 거 하는데 디테일하게 신경 쓴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뭐 지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로즈도를 썼고요. 이거 보면은 또 재밌네요. 요거 뭐 저도 이제 보통 일반적인 마틴이라든가 그러면은 대칭 브릿지를 쓰는데 비대칭 브릿지를 써가지고 뭐 밸런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좀 저음이라든가 그런 걸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설계할 때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고포우드를 설계할 때도 많이 봤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이 안에 보면 사운드 필러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바이올린 같은 찰현 악기에서 보면은 나오는 사운드 포스트 같은 느낌의 이런 사운드 필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딱 쳐보면은 느낌 자체는 굉장히 컴프레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음반 녹음할 때 컴프를 눌러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이펙터가 있는데 그거를 건 느낌의 소리가 듭니다. 네, 요 느낌인데 이 사운드 필러를 빼면 소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굉장히 풍성해지면서 오버톤이라고 하죠. 상당히 그 모던 락에서도 많이 쓸수 있는 벙벙거릴 수 있는 굉장히 풍성한 음 자체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타 한대 사셨을 때두대 효과가 난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두대 효과를 보시겠죠? 그리고 요 사운드 필러의 특징. 사운드 필러가 돼 있는 기타들은 앰프를 장착했을 때, 픽업을 장착했을 때 잡소리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아주는 느낌. 뻗는 능력,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배가가 됩니다. 일반적인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대로 두 대의 효과를 볼수 있고 픽업 연결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기타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거 고포드 같은 경우는 초보용 기타로 해가지고 이건 드레드넛 바디고요. 이거는 그랜드 오디트륨 바디. 근데 그랜드 오디트륨 일반적인 바디보다는 약간 작은 느낌도 드는데 이거는 그랜드 오디트륨 바디였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번 쳐봤는데 그랜드 오디트륨 바디의 특징적인 약간 퍼져가면서 그 넓어가는 느낌,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네, 요거 같은 거 드레드넛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 쓰시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GA, 그랜드 오디트륨 바디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약간 잘록하면서 요게 내려가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소리 자체도 굉장히 얘는 드레드넛은 약간 직진성이 좋아요. 근데 요건 약간 퍼져가는 느낌에서 부황한 느낌, 소리 자체가 느낌이 뒤에서 부황한 올라가는 느낌이죠. 여성분들이 이러고 들어가는 거 되게 편하게 하세요. 남성분들이 많이 쓰는 드레드넛 기타를 여성분들이 하면은 좀 덩치가 작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랜드 오디트륨 바디 썼을 때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고포워드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비기너용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기타는 없어요, 사실. 어떤 모델인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하급 모델 전체 합판 모델로 된 모델에서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드레드넛이 있고요. 드레드넛에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디가 유광 있고 무광 있고 이런 그랜드 오디트륨 바디에서 유광 있고 무광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 골라가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요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소리 같은 경우도 잘 나오고 마감 괜찮고요. 드레드넛처럼 이런 거 테이퍼도 굉장히 잘돼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마감 자체가 굉장히 꽤 훌륭합니다. 이 정도로 마감했으면은 저렴한 기타에서 이 정도 마감하는데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로젯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로젯보다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멋있죠. 뭐 일반적인 로젯 보면은 되게 뭐 동그라미에다가 자기 그냥 대충 자기 하나 쓱 박아놔가지고 안 예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회사의 로고를 한 로젯이 전체적인 모델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싼 모델인지 싼 모델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왜? 똑같은 로젯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여기서 이제 뭐 나는 뭔가 좀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그럴 땐 간단합니다. 여기다 그냥 투명 핏가드 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긁히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요 정도 사양에 요 정도 등급으로 나온 기타는 구하시기가 어렵다고도 보이네요. 네. 새로 나왔지만은 이 모델 자체가 새로 나온 모델이지만은 여러 가지 모델들의 회사들의 그거를 샘플들을 다 감안해서 뭐 이런
플레이트도 하고요. 이런 것도 넥도 하고요. 그리고 안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타라고 보입니다.